티켓이면 한 분인데 두 개, 한 분이 한 개 무조건 내셔야 돼요. 네. 그러면 이 노트북 충전기 하나랑 네. 마우스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. 그러니까 옷은 안 된다고 하죠. 뭐가 있을까요? 뭐 한 가지씩, 한 가지만.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. 팀당 세 개. 팀 세 개죠. 3팀 주세요. 하나. 처음으로 해본 그 서포터즈 회단식이었는데요. 그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뭐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오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되게 많은 컨텐츠 준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처음 해보는 대외활동인데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집에서 맨날 온라인 수업만 듣다가 이렇게 나와서 회단식도 하고 나니까 예, 정신적으로 환기가 되는 기분도 들었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팀원들도 이렇게 이런 멋진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. 그리고 되게 이렇게 회단식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이 한국 직업방송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. 팀 미션 할 때 영상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고 대본도 짜고 뭐 편집이랑 뭐 세세하게는 뭐 불금 설정까지 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 팀끼리 팀원끼리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최선 다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. 일단 코로나 때문에 준비해주신 것들 다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팀원들이랑 소통하면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아까 활동금이 좀 쏠쏠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드림스피커즈 화이팅! 드림스피커즈 화이팅! 드림스피커즈 화이팅!